6월 15일 화요일 대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 치러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시험 난이도에 대한 응시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시험 최종 합격률은 비슷하지만 매년 1차와 2차 시험 합격률의 큰 격차, 여기서 실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를 고려하면 응시자들의 걱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가 6월 24일부터 춘계학술대회를 실시합니다. 치과계 대표 포털인 대놀의 보수교육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보수교육 점수도 부여됩니다.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최화성 교수가 국제학술지 앵글교정학회지의 논문심사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이 학회지는 입회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만큼 논문심사 기준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7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김양근 전 치기업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 치기업 집행부에서는 당연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회무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성동구 치과의사회가 서울 성동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양측의 협업사업인 치아건강 9988231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순창군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해 의치시술비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의치무료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입니다. 연세 올드에이지 치과가 유성실버복지센터와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세 올드에이지 치과 정열 대표원장은 유성실버복지센터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이룸치과의원이 씀씀이가 바른 치과에 등록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씀씀이가 바른 치과는 대구시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병의원이 대구 적십자사와 함께 위기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치위생학과 교수협의회가 2021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문항개발능력 향상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국립국어원 김주미 위원과 조민정 교수가 연자로 나섰습니다. 세길치과기공소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수웅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에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개 의약단체들과 2022년도 노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식을 열었습니다. 공단 김효익 이사장은 이렇게 수가 협상을 하게 돼 다행이며 각 단체 협상단장이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